이재명이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출사표를 1일 날 던지고 2일 날에는 요즘에는 기자간담회라 하더라도 전에처럼 뭐 모여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장모권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지금 좀 다른 대권 주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안 나왔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필 규정이라고 했고, 또 조국 수사 윤석열의 거기에 대해서도 선택적 정의다. 그러니까 정의가 보편적 정의가 아니고 자기 입맛대로 맞는 그런 정의를 그 세워갖고 부정의하다 말하고 싶은 걸 선택적 정의란 말한 겁니다. 이런 인식을 지금 우선 드러냈어요. 이 사필 규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해석하기는 그 윤석열 때문에 원래 그 잡혀 들어가고 진작 그 재판 받아야 해야 할될 사람들이 양모가 이제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동업자들만 다 잡아놓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사법 정의가 세워진 거다. 이, 저, 송영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이재명 이재명 의원 있죠. 이거, 사필 규정이라는 거 있죠. 의원이 아니고 이재명 아, 지사입니다. 지사죠. 의원. 저기 야 여권 보세요. 한명숙 총리 대법원 확정 판결 나도 무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2심 판결 났는데도 거기도 유죄 판결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아직 무죄라고 그럽니다. 그 법정구속원 장 재판장 그저 신상 털기하고 난리 해가지고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냥 다시 본인이 재판을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들 편에는 전부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참 신성시하면서 남의 편이 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완전히 저리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필 규정이란 말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도 변호사인데 법조인인데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있죠. 자기들 편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는 거죠. 제가 뭐 최은순 씨가 잘했다 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아주 그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있죠. 어떤 그온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된다면 같은 잣대로 모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진영 논리로 있죠. 이런 걸 갖다 모든 걸 평가하고 말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뭐 가능성은 뭐 적다 하더라도 최은순 씨가 나중에 무죄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사필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 재판은 사필 규정이었습니까? 그렇죠. 거짓말은 적당히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가 대법원이 그 우리 김명수 대법 대법원이 만일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된다면 있죠. 큰 어떤 역사의 그 분기점을 만들어 놓은 거라 보입니다. 아마 뭐 이재명 대통령 되면 그거가 1등 공신이죠. 사실은 거기서 지난번에 제대로 판결을 했으면은 뭐 지금 대권 후보고 뭐고 아예 지사도 사표 내야 되는데. 지사도 그만둬야 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도 이런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윤석열 전 총장이 라이벌이니까 좀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역사 인식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친문이라든가 대깨문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선이 남으시도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 슬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는 손절매를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았어요. 이 대권 출사표 이것도 뭐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요지는 보면은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을 창출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정권은 무능한 정권이어 가지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못해 규제도 철폐 못해 뭐 주택 이렇게 문제도 못해. 이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거기다 표현은 아주 완곡하게 했지만 그 내부를 탁 들여다보면 문재인 등에다가 딱 비수를 들이댄 거예요. 이제 딱 9월 뭐 5일이든 10일이든 여권의 대권 후보가 되면은 확실히 이제 자기 색깔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뭐 이재명 지사라고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일단의 민심을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볼 때 지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그 다음 주택정책, 소주성, 네. 뭐 하도 많아가지고 다 열거도 못하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2030이나 중도층이 전부 실망했다는 게 아, 드러났는데, 예. 지금 문재인 정권 참 잘했고, 내가 그걸 받아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문재인 정부 역량이 다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 문재인은 빨리 물러가라. 뒷방 노인으로 있으라. 뭐 이런 뜻인가. 그러니까 그, 이 정치적인 표를 얻는 데는 문재인 정권의 힘이 필요하고, 예. 그 다음 어떤 다른 중도층에. 예. 그러니까 대깨문의 표를 얻는 데는 문재인. 네, 친문 세력을 하는 데는 문재인. 내가 참 그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그 다음, 근데 중도층의 표를 얻는 데는 문재인 디스. 예. 예. 해가지고 주택정책, 집값 너무 올랐다. 지금 문재인 정부 집값 안 올랐다는데요, 뭘. 17%뿐이 안 올랐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으로 지사로서는 있죠. 아주 지금 나중에 이제 대선 본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어떤 진퇴양난에 빠지는 일이 많을 것이다. 아마 그래도 이재명으로서는 문재인과 차별화를 하지 않을 수. 아, 차별화하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러면 대깨문을 또 의식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경우에 또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서 이제 그 야권하고 이제 토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자회견 많이 붙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럴 때 말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어떤 때는 이쪽, 어떨 때는 반대쪽.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아마 야권에서는 잘 정리해가지고 대선 토론회 이런 데서 잘 활용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뭐 기자회견에서도 뭐 집값 문제도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신뢰, 완결성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신뢰를 잃었다. 그러니까 완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허점이 많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관성. 이제 그 말은 없다. 내가 되면은 네. 그런 걸 잘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지금 그 이재명 지사의 대선 공약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출사표 네.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있죠.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재원에 대해서는 네. 이야기 안 하죠. 하면 그 반대할 사람이 많으니까. 아, 기본소득만 해도 월 50만 원 주면 수백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윤희숙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재난 뭐 지원금 복지기금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루고 한 나라는 이때가 역사상 한 번도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 부분부터 그래서 그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인세, 지금 세계적으로는 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내리는데 지금 난리입니다. 그냥 네.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네. 결국 경제라는 건 기업이 있어야 되고, 기업에 사람이 고용이 돼야지 고용률이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법인세를 낮추고, 미국의 알라바마 같은 데는 있죠. 그, 뭐, 몇십 년 동안 땅을 무상으로 지금 우리 기업에 제공해 주는 데도 많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금 말을, 끝으로 그 사탕 발림 같은 좋은 말만 했으니까 지금 모르는데 결국 이재명 지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들 엄청난 돈이 들고 그거는 앞에 나옵니다. 결국 가진 자를 억누르겠다. 결국 법인세 엄청나게 올리고 억강 부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대동 세상 만들겠다고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이제 시대로 들어간다면 만일 대통령 시대로 들어간다면은 기업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기업 못하고 노조하고 어떤 네. 규제 때문에 많이 떠날 겁니다. 그러면 고용은 누가 하죠? 결국 우리나라 나중에 국민들이 지금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같이 이제 전부 다 그 외국 크루즈 선박에 그 취업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도 이일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이 우리 경제의 암적 존재는 이 기득권 세력의 노조, 예. 민노총, 이 그게 기득권 노조, 세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손 놔보고 아예 아니 거기 빚을 졌다는데요. 네, 뭐. 빚을 져서 그렇고 어떤 대선 주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못 건드리죠. 정면으로 예.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에도 노조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 못 하죠. 본인이 네. 노조위원장 출신인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뭐 경제를 살린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이재명 지사의 그 이번 출마의 변, 거기 앞뒤가 있죠. 자세히 뜯어보면 전부 다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린다 해놓고 가진 자를 억압한다. 가진 자를 억압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회의 공정을 준다는 말로 들리지만은 그런데 뒤에 가서 여러 가지 무상 정책을 많이 편다는 거거든요. 30년 동안 장기 주택을 주고 뭐 이런 거.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한두 명이면 장기 주택 줘도 돼요. 근데 그 신혼부부 한해 몇만 쌍 결혼하고 이러는데 그거 주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어디서 마련하느냐? 결국 가진 자를 갖다 그걸 뺏어서 약자한테 나눠준다는 꼴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대동세상 맞는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있죠. 자원이 풍부하거나 어떤 그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이태리 같이 관광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조금 뭐 이태리나 그리스가 지금도 살아남는 게 관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엉망인데. 그러면 그런 나라는 그래도 살아남을 여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기업, 대기업들이 열심히 활동 안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안 그러면 나라가 있죠. 엉망이 되는 나라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경제는 지금도 문재인 정권 시대에 반쯤 거덜났는데 이제 그 문재인 2기로 가면요. 거의 다 거덜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재명은 그런 정도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는 또 난리 난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경선 연기론 가지고 이재명과 그 외에 비이 비이랑 반입니까? 비입니까? 비입니다. 예. 하고 붙어서 결국은 이재명 쪽이 승리했죠? 이재명 쪽이 승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앙금으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예. 폭발한 게 뭐냐면은 국민 면접을 실시를 아, 했습니다. 예. 자기들 후보 9명 모아놓고 이제 거기에 패널이 나와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마 지금 하도 흥행이 안 되니까 예. 저 강훈 씨이 대변인, 대선 아, 기획단장입니다. 지금 기획단장이고. 예. 그 사람 그 패널로 아, 우리 저도 같이 잘 많이 압니다. 했지 않습니까? 예. 아산의 국회의원이죠. 그래가지고 그 패널 3명 중에 1명을 김경률 예.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저는 조국 비판하다가, 조국 흑서 쓴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에 친문세력에서 사실은 지금 참여연대라든가 그쪽에 무슨 집행위원장은 뭐 어디 장관을 해야 할 사람인데 도저히 이 사람들 하는 것은 볼 수가 없다 해갖고 예. 어떻게 보면 반문을 선언하고 지금 이쪽 진영에서 열심히 이쪽 진영은 아니고 그냥 비판 진영으로 돼요. 조국 예, 비판, 예, 그렇죠. 여권 이제 비판이죠. 반문 진영으로 예, 탈문 그러니까요. 진영으로 예, 와 있는 사람인데 탈진보. 그러니까 강훈식은 이런 사람 좀 한번 하면은 뭔가가 이색적이고 관심을 끌지 않겠느냐 하고 그 패널로 넣는데 정세균, 이낙연,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외하고, 이재명 그 하나의 방법이네, 이렇게 해갖고 긍정적으로 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배신자를 데려다 놓고 우리가 그 앞에서 시험을 본단 말이냐, 이게 정서적으로 통할 것이며, 우리 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다 들고 일어났어요. 엎어버린다. 지도부 사과하고, 강훈식이는 물러나라, 지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 안 하는 거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엎어치나 메치나 뭐 내가 되는 거니까 뭐 김경률 씨가 오든 누가 오든 관계없다. 오불과는 이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정세균 전전 총리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친문의 힘을 안 입으면은 그나마 있던 지지율도 완전히 지금 뭐2% 이 정도 아닙니까? 2% 6% 그것마저 없어지면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친문의 구애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김경률 씨가 완전히 그 반문이 돼 버리지 네, 않습니까? 반문이죠. 왜냐하면 친문의 대표 주자인 조국 씨를 그렇게 깠으니까 그리고 참여연대가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이 정권의 참여연대가 아주 기둥인데 거기 그러니까요. 집행위원장 하다 그러니까요. 그 조국 씨를 갖다가 그 어떻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됐으니까 이 김경률 씨를 갖다가 이렇게 예, 완전히 디스함으로써 자기들이 그래도 친문파다 우리는 그걸 나타내주기 위한 건데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좀 희망이 자꾸 없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 게, 지금 그, 이게 어떻게, 강훈식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되는 걸 보고, 이런 발상, 그, 제안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조금 신선하고, 흥행을 좀 그, 해보겠다고 중도한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도 변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참 우리를 반대했지만, 이런 사람도 면접관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하겠다는 어떤 시도를 강훈식 의원이 나이가 아직 젊지 않습니까? 젊죠, 그러니까 뭐. 좀 그래도 신선한 발상을 했는데, 어떤 친문에 지금 그 어떤 그 갇혀있는, 그 테두리에 갇혀있는 정치인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철회했지 않습니까? 김경률 씨를 예, 면접관에서. 그렇고 유인태 씨로 지금 예, 바꿨어요. 그 유인태 전 유인태 씨도 정무수석. 뭐 지금 뭐 그것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뭐 이렇게 변혁하고 개혁하고 그다음 새로운 인물 등장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그 이번에 그 국민의힘 대변인 뽑는데 엄청난 인원이 모여들었고 그 유튜브로 중계했지 않습니까? 예. 16강인가 300만 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박을 그러니까 터뜨린다니까. 그런 걸할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테두리에 갇혀 있는 게 서서히 테두리가 이제 해체된 것 같아요. 어떤 좀 사람들이 어떤 자기 생각을 그래도 발표할 수 있고 어떤 자유로운 그 행보를 할수 있는 그 구성원들이 친박의 어떤 친친박 이런 거에 둘레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역시 더불어민주당 아직도 친문의 어떤 굴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어떤 중도층 그리고 2030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는 자꾸 실패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것을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좀안 되는 집이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재명 갖고 장사하기는 좀 어렵고 결국은 저쪽에서 자기들이 아주 장기인 마타도어 제2의 김대엽. 선동술 네거티브 선거전 그래, 이것밖에 할게 그런 말도 없어요. 나와요. 줄리를, 저기, 룸사롱에서 만나서 같이 술 마셨다는 사람이 나올 나올 거고 곧 거라고. 나올 거고 뭐 김부선 남방열사 배우 김부선이가 내가 줄리다 뭐 있어서 그런 것 같던데 예. 이런 걸 보면은 이번 대선에 또 여론도 갤럽에서도 한10% 이상의 차이로 정권교체와 정권 유지가 이렇게 네, 정권교체가 바라고 있다는 높더라고요. 게, 예. 그래서 지금 야권이 정말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경선을 하고 또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여러 가지 뭐 본인하고 암초를, 예. 뭐 직접적인 이 귀책 사유는 아니지만 관련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만 잘 극복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걱정은 좀 저는 홍준표 의원입니다. 그렇죠. 홍준표 의원이 뭐 반관계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안에서 그러면은 엑스맨 비슷하게 윤석열 전 총장 그 당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들어가봐 그냥 거기다 막 꿀밤을 줄 텐데. 홍준표 의원이 그런다고 뭐 윤석열 총장이 안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네, 어쨌든 분위기가 들어가는데 좋아야 그 되잖아요. 홍준표 의원 그 의원이 좀 대국적인 생각으로 이 정권 교체를 아까 말씀하신 바라는 국민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자기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죄를 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큰, 홍준표 의원도 사실 뭐큰 정치인이 아니었습니까? 큰 정치인이죠. 예, 대권 우리나라에서 후보도 지금 나왔고 현재 15%, 예. 뭐 정치권에서 홍준표 의원만한 경험과 경륜과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캐리어를 그러니까 갖고 그걸,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캐리어를 네. 가지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정치적 이만하니까 오히려 해치는 데 쓰면 안 되겠다. 예, 옳은 예. 말씀. 어쨌든 이번 주도 역시 대선전이 이제 뭐 양강이 예. 다 출사표를 던지다 보니까 대권 레이스가 진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달아오를 기미를 보이고 이제 있습니다. 고 교수님 시대가 왔습니다. 거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뛰어든다고 한다면은 이제 활활 예. 타오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여변호사님이 나오셔 제 갖고 전공 아닌데요. 이제 재판 얘기는 그만하시고 이
뭐 전공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치하고 교육 분야에 관해서는 그러니까요. 전문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택시 기사님들 최고 전문가입니다. 논평하는 것 보면 어느 패널이 그 부분을 능가하겠습니까? 가장 그 민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변호사님이 진짜 보통 사람들의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 민심 그걸 전달해 주는 창구가 되는 것이죠. 예. 저희는 훨씬 낫죠. 저는 이제 그래도 조금 예. 정치물을 많이 오랫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뭐 좀 내부까지 깊숙이 아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더 네, 시청자들이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또 여상훈 변호사님은 다음 주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